34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fx는 0. 2차 방정식이라고 했던 친구들. 2차 방정식. 그때 한 근을 알파, 한 근을 베이타라고 했어. 그때 두 근의 합이, 두 근의 합이 2이고. 그렇지? 두 근의 곱이 5일 때. 네. f2x-1 플러스 4는 0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 두 근의 곱이 1일 때, 1일 때 f2 값을 구하라고 했지. 결론은 fx식을 구하라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거기다 x에다 2 값을 대입하면 되잖아. 됐니, 우리 친구들?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늘 개념을 꼼꼼히 하라고 했었지. 한 근이 알파, 한 근이 베타야. 그럼 2차 방정식을 꾸밀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이 fx는 최고 차수의 계수 모르는 게 a라고 할까? 오케이? 그럼 한 근이 알파니까 x-알파의 인수를 가지고 있고, 한 근이 베타니까 x-베타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됐니, 우리 친구들? fx식이라는 이거에.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러면, 지금 조건 이게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자리에 ex-2를 대입하면 되지. 변수 있지만, x자리에 ex-2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 X자리에 EX-1, X자리에 EX-1 더하기 4는 0. 이런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의 곱이 1이래. 그럼 두 근의 곱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걸 전개해서 상수항만 꼼꼼히 보면 되지. 그냥 그래. 왜냐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자. 2차 방정식 A는 0이 아닐 때 그러면 최고차수와 상수항만 알면 되잖아. A분의 C가 두 근의 곱이니까. 그래, 안 그래? 이걸 다 전개하려고 하니까 시간을 뺏겨지잖아. 그래서 최고차수의 개수와 상수항만 보자고. 됐나? 그러면 보겠습니다. 최고차수는 2x의 제곱이 4x의 제곱이죠. 그럼 4ax의 제곱이지. 4ax의 제곱. 그렇지? 이렇게 전개되는데 우리 친구들 여기에 상수항만 보자고. 상수항. 이 상수항에다가 4a로 나누면 두 근의 곱 1이 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렇지, 친구들? 됐습니까? 됐나요? 그럼 상수항이 어디 있는 친구들? 그렇지? x를 빼, 이거잖아, 상수항. 그래, 안 그래? 됐니? 그러면 a 곱하기, 그렇지? a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4를 보면 되죠. 거기다가 상수항에다가 양변에 4a로 나누면 두 근의 곱이 되죠. 이게 2라는 거잖아. 됐어요, 친구들? 그럼 이 마이너스를 빼면, 여기도 마이너스 빼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그래, 안 그렇지, 친구들?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기 더 편하겠죠? 왜요, 선생님?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합, 합, 합. 오케이? 연산도 센스가 있잖아. 그러면 a. 그렇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더하기 1로 되죠? 플러스 4. 그래서 4a로 나눴을 때 1이 돼야 돼. 이걸 전개하세요, 우리 친구들. 그럼 두 분의 합이 얼마예요? 2가 되고. 두 분의 곱이 얼마가 돼? 5가 되지. 그렇지. 그럼 7이고 8이네, 8a. 그렇지? 8a 더하기 4. 분의 4a는 1이 돼야 된다. 그럼 1이니까 분모 분자 같아야 되지. 그렇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 그러면 8a 플러스 4는 4a가 돼야 돼. 오케이? 그러면 4a는 마이너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돼. 구했어요. 오케이, 끝났네. fx식은, fx식은 최고차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두 분의 합이 2지, 그렇지? 그래서 플러스 2x가 되지? 그렇지? 그래야 마이너스 2, 곱 안 돼, 2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이게 fx식이 되겠네. 됐나, 우리 친구들? 이제 이 자체가 x제곱 부호반대,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니까. 오케이? 그럼 부호반대를 적어줘야 될 거 아니야. 됐나? 예. 그때 f2값을 구하라고 했지, f2값.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2를 대입하면 플러스 4. 빼기 5니까 답은 마이너스 5라는 5번이 나와. 이게 고쟁이 문제가 연산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시간 뺏기면 안 돼. 상수항만 보면 돼. 최고차수와 상수항만 보면 돼. 왜? 문제 조건에서 두 분의 곱이 나왔으니까.
2분의 곱은 그치? a분의 c잖아. 그렇지, 우리 지금 a분의 c니까 최고차수하고 상수항만 골라서 쇽 빼내서 연산하면 돼. 이걸 다 전개하면 시간 뺏겨서 종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종칠 수 있어. 재미없죠? 농담입니다. 예.